배달 음식을 시켰어요. 오늘이 금요일이고 수요일에 집들이를 한번 했고 저는 내일 토요일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남편이 갑자기 오늘 친구들 몇 시에 온대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? 토요일 아니었어? 이랬는데 오늘이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. 뭐 집들이라고 해봤자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딱히 준비할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마음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.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집들이과 약속 있으면 딱 그 식사만 하거든요. 굶다가. 근데 오늘 그걸 몰랐어가지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. 와, 집들이 때문에 집을 한 번 치웠는데 다인이가 또 한 번 더 어질러졌어요. 최고 최고. 다인이가 동료 노래 듣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틀어주고 싶긴 한데 유튜브를 틀면 너무 화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나 아니면 이렇게 화면 미러링 하는 거 틀어서 이렇게 멜론으로 노래를 틀어놨어요. 노래가 틀려져 있으면 혼자서도 잘 놀더라고요. 주는 거야?
있겠어? 뜨거운데? 호 해서 먹어야 돼. 호. 호 해서 먹어? 끝. 다현이가 뭘 열심히 보냐면 예전 브이로그예요. 아기. 저 애기 누구야, 다이나? 아가네, 아가. 언제 이렇게 컸을까?
같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. 나온 아기들 꼬마 돈가스 에어프라이어에 해줘봤는데 잘 먹네요. 아아 오! 장난치지 말고. 다인아 아빠가 볼래? 짜파게티 먹고 젤리도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.